저쪽 왼편 뒤쪽 분들도 잘 보이시고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니 그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그 팬카페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왔거든요. 이제 차에서 별로 할 게 없으니까. 근데 그 기존의 회원분들이 예를 들어 뭐 10,000명이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거의 10,000 뭐 한 4,500분 막 이렇게 몇백 분이 이렇게 인원수가 확 이렇게 뛰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와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연구소 분들에게 오늘 영업당하신 분, 영업당하신 분 혹시 아, 안 당하셨어요? 그러면은 가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장난입니다. 봐주시는 분 많아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늘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저를 알려주시려고 홍보해주시려고 네. 아유 네. 아이고 아닙니다. 제가 더 감사드리죠. 예 고맙습니다. 예 잘 고맙습니다. 저렇게 너무 좋아해주십니다. 이렇게 저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마음을 받을 때면은 제가 진짜 지칠 틈이 없을 것 같아요. 그죠 여러분들? 그래서 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 또 팬분들을 이거 뭐라고 또 표현하죠? 팬분들을 봐서라도? 그죠? 봐서라도? 저를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제 끝곡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항상 중간 멘트쯤에는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아쉬우신가요, 여러분들? 이제 마지막 곡 남았거든요.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죠? 너무 빨리 가죠 시간이. 그래도 어떡합니까? 이 행사와 이 공연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. 저희 아까 춤 도와준 우리 댄서 친구분들 같이 무대 와서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마지막에는 신나게 달리면서 끝내시는 게 여러분들도 좋겠죠? 그죠? 날씨가 추우니까 제 노래 신나게 한 곡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비켜라! 들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